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.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창 실시되고 있습니다. 준비했던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참칭.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. 참칭. 야, 이거 누가 누굴 참칭했다는 걸까요? 함께 보시죠. 총성 노린 위성 참칭 정당. 참칭 정당. 영어 재밌네요. 선거제 이대로 방치되면 또 판친다는 거예요. 내가 진짜 적장자다 라고 참칭하는 정당들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름 모를 떴다방 위성 정당 이번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여야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뚜렷한 결과물이 안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? 바로 보시죠. 윤심. 한국일보 6면입니다. 이 중진 용퇴론, 용산과의 교감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. 그런가 하면 이 중진들은 그거 대통령 뜻 아니다. 맞서고 있습니다. 인요한의 혁신안이 사실은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중진들이 좀 용퇴해라 라는 건데 중진들이 이걸 거부하고 있는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윤시민이 아니냐를 두고 논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.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.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. 수능, 중앙일보 일면기사입니다. 4년 만에 부활한 수능 응원전. 자, 코로나도 풀렸고 수능 응원전이 4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소식입니다. 후배들 또 학부모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 사진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. 많은 수험생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. 오늘의 시사상식은 뭘까요? 오늘의 시사상식은 니트입니다. 겨울에 입는 그 니트가 아니라 다른 용어인데 오늘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. 그냥 쉬는 니트 청년 41만 명. 정부가 1조 들여 구직 지원 사격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. 여기서의 니트는 약자입니다. Not in education. 교육도 안 받고 employment, 직업도 없고 or training. 그렇다고 직업 훈련도 하고 있지 않은 15세에서 34살 청년 무직자를 일컫는 말입니다. 달릴 만한 백수죠.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.